이렇게 개밥처럼 드세요. 자, 이거 간략하게 보고 있으세요.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거 그거 아니야? 에반게리온에 보면은 제레라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네다십이라고요? 알았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처음 보는 회사예요. 시알로. 아 맞다, 이거 아부츠 거라 그랬지? 편안?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영웅 그리고 필드에 깔린 내 하수인들 가로시라고요? 아몬드 프레이크, 콘플레저, 우리쌀 프레이크, 초코 로핀이 소환된 상태죠 지금. 상대가 안 와요. 이거 뭐야, 히오스야 뭐야. 이거 하스스톤 하고 있었어요. 이거 가로시 사진이고 이거 하수인들 지금 소환된 것. 네, 아. 지금 카드 4장 소환했고 네. 아, 6장 소환했네요. 네. 이거는 그거 하수인 그냥 재간... 기본은 재간둥이 1-1 재간둥이. 자 여러분들 그 또 제가 또 괜찮은 제품 있어서 또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아몬드 프레이크도 있고 뭐 콘프레이저도 있고 우리쌀 프레이크도 있고 뭐 오곡 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그 시알로 제품 여기 4개 시알로 제품이고 요것도 시알로 제품 요거는 시알로 제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6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는 회사에서 네. 이제 개발한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요런 그 말아먹는 제품 시리얼은 그 로얄티가 나간다는 거. 어디에요? 이 시리얼 발명자한테? 켈로그나. 아 그런 데다가? 그 또 그 포스트나.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이거는 그 우리 그 국산 기술로 만든. 아 그럼 더 싸요? 국산 기술로 만든 어떤 그런 제품이고. 그 로얄티를 아낄 수 있었다. 그 또 뭐야 그 아무튼 국뽕에 취한다. 이걸 먹으면. 그냥 맛에 취하는 것 뿐만 아니고, 플러스 국뽕에도 취할 수 있다는 거. 야, 이 나라에 서락한 마약이네. 너 언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요? 아, 좀 홍보 좀 해봐.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아이고, 진짜. 일단 이 시알로라는 회사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죠. 여기, 이 시알로라는 회사는 이 판매 수익의 일부를 네. 그 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 네. 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제 쓰이고 있어요. 없는데 그런 거? 여기 있어요. 어디요? 아 그러네요. 씨알로 낳는 사람.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칼슘 들어있고. 네. 천일염에 사용했어요. 네. 근데 뽀로로랑 제휴를 했나봐. 예. 틀린 그림 찾기도 있어. 예. 그쵸? 네. 예.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전문용어로. 네. 콜라보레이션을 콜라보가 있고.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먹어볼 건데 우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유를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아 이거의 맛을 제대로 예, 본격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네. 와. 와. 씨. 아 씨. 와 씨. 짱이다. 이런 먹고 미쳤다, 아마 그러지. 좀 있다가 드시고 이러실 거예요. 와, 씨알로. 아, 씨알로 맛있다. 와, 씨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제 기본적인 제품이 콘플레저라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어떤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콘프레이크 뭐 이런 걸 쓰는데 플레저라는 이름을 썼어요. 국산 기술로 장명했다는 거. 플레저 영어인데? 그러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My pleasure. 네. Thank you 하면은 이제 my pleasure. 네. Thank you, my pleasure. Pleasure.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Pleasure. 좀 빼댔다. 자. 자, 손바닥. 먹고 싶은 만큼 손바닥 하세요. 두 손. 그만. 옥수수 냄새가 나요.
아버지의 맛. 어, 그 되게 바삭해요. 뭐 자갈해요? 드세요. 음식 아닙니까? 맛있는데? 이거 은근 달콤하고 옥수수 비율 보죠. 많이 안 달아. 아, 70%나 돼요. 적당하네. 70.4%. 80%가 넘어가면은 단맛이 거의 안 나고요. 50%까지 떨어지면은 되게 너무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달아? 70%인데 왜 이렇게 달아? 왠지 아세요? 이거 우유에 섞어 먹어야 돼. 그럼 그게 중화가 되거든. 아, 고소한 맛 때문에. 켈로그나 포스트 대항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옛날... 맛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저희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콜라 때도 콜라 독립 8.15 아시죠? 알죠. 외산 콜라에 대항해서 싸우기에 국뽕에 취한다. 또 롯데리아만 드시잖아요, 햄버거도. 그렇죠. 네.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켈로그에 대항하는 우리 국산, 순수 국산 국뽕에 취한다 씨알로 제품. 먹어보면은 전혀 그 켈로그에게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없어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씨알로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다고요? 이마트나 뭐 GS나 아, 뭐 편의점에도 있고 대형 검색하시면 또 나올 거예요. 다음 거는? 좀 바리에이션으로 갈까요? 쌀? 아몬드. 아몬드로 가죠, 아몬드. 이 아몬드 제품. 아몬드를 좀 추가해서 좀 더 고소함을 좀, 그렇죠. 좀 추가했고 옥수수의 비율은 안 나와 있네요. 대신 아몬드의 함량이 12.5%라는 거. 순수 국산 브랜드 씨알로. 아몬드는 미국산이에요. 켈로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산 켈로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몬드는 미국으로.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어. 뭐가 코팅이 돼 있어. 아, 더 달다. 이거 더 달아. 캐러멜 색소가 들어갔네요. 캐러멜 맛도 벌꿀 나고. 천연 벌꿀도 들어가 있어요. 엿 맛이 나요. 해조칼슘. 아주 엿 들어 있네. 메가 엿. 메가 엿. 엿보다 더 강한 엿. 롤로 비유를 해보자면 나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나르라는 챔피언이 화가 나면 메가 나르가 되거든요. 엄청 강력해져요. 많이 키울 수밖에 몰라. 엿이 강력해지면 메가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는 호주산, 아몬드는 미국산, 해조칼슘은 영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유엔이야 사실상. 네,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낸 환상의 하모니. 확실히 맛의 올림픽. 칼슘은 맛이 없거든요 원래. 아시죠? 칼슘으로 된 거 먹어봤죠? 맛이 없죠. 확실히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나라 영국산이라는 거. 네. 맛없기로 유명한 그 음식으로 유명한 그 영국에서 제작한 해조칼슘만큼은 책임지고 맛없게 섭취할 수 있겠다. 단 거 좋아하면 이거. 아니면 그거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아니면 그거. 확실히 맛있는 제품입니다. 너 넣어놓자. 다음 거 준비해요. 약간 더 강한 걸로 가자. 초콜릿 빈. 야, 이거는 그거다. 미쳤다, 이거는. 이거 그거야. 그 뭐지? 이건 치트키다. 야, 무려 밀가루가 23.15% 미국 캐나다산이고요. 그 오레오 있잖아요, 오레오. 네. 과자 알죠? 네. 그 오레오가 시리얼로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게 엄청 인기가 많은데 그 우리나라에서만 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걸 사가. 그 오레오 먹고 싶은 사람들이. 아,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국 초코로 빈을 막 사가는 건데. 아, 저는 그렇게 안 들었고 오국 초코로핀을 그렇게 사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이. 왜냐면 이거 외국에서 안 팔아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많이 사간다고 그러고. 아하. 또 그 미국 분들이나 캐나다 분들이 또 그 친숙하게 느끼게끔. 네. 밀가루는 또 미국산하고 캐나다산을 썼고요. 그리고 코코아 분말은 또 네덜란드 분들이 친숙하게 드실 수 있게끔 네덜란드산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귀리가루 캐나다산, 보리가루는 또 우리의 것. 우리의 보리 국내산. 연합군이야, 연합군. 네, 캐조칼슘은 영국산. 그래서 세계 만방의 그 국민들이 다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딱 먹기 좋게 있네요. 그리고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비비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비비탄 사이즈예요. 이렇게 개밥처럼 드세요.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개밥 같아요? 맛있어. 근데. 아까는 조용히 잘 먹다가 갑자기 개밥처럼 먹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우유 말아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초코우유 돼가지고 그거 후루룩 마시는 게 또 꿀인데. 이건 왜 이렇게 먹게 되지? 조직폭력배 애들이 몸집 불리려고 사료 먹잖아요. 아 근데 이건 계속 손이 간다, 맛있어서. 근데 이건 확실히 이런 게 원래 딱 따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 알죠? 머리에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TV 보면서 계속 먹게 돼요. 칼로리 꽤 높을 텐데 이런 거 이제 아무래도 좀 달다 보니까 30g에 115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이네요. 자, 어 맛있다. 빨리 집어 드세요. 다음 거 빨리 세팅해요. 네. 아니, 그 집어 드셔야지 아직. 아니, 동시에 하는 거지. 자, 우리 쌀 프로입니다. 또 튜닝의 끝은 뭐죠? 순정이죠. 또 다시 또 담백한 맛으로 또 돌아오게 됐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네. 쌀로 대체하는 추세거든요. 네. 쌀도 괜찮죠. 국내산 쌀인지 봐달라고요? 아, 예, 맞다. 그게 중요하죠. 쌀 국내산입니다. 쌀이 또 74.44% 들어갔고 국내산이라는 거. 하지만 해조 칼슘은 역시 영국산. 맛은 아몬드 쪽이랑 비슷해요. 단맛이 좀 있어요. 맛있네요. 비타민도 들고, 네. 철분, 아연. 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알로 기업 이념. 시알로는요,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신념을 지켜가고요. 제가 읽을게요. 이건 좀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를 읽고. 시알로는 좋은 원료만을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품을 생산합니다. 시알로는 건강을 위한 성분 개선과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고의 맛을 찾으신다면 그 선택은 시알로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시알로를 선택한다면 후회가 없을 거라는 거. 시알로 안 먹힌대. 씨알도 안 먹히면 씨알 도겠죠? 씨알로 먹히니까 씨알로겠고요. 맛있다. 이렇게 두 개 더 있었는데 쬐까니? 그 시리얼 사총사 한번 만나봤어요. 네. 실제로는 원래는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옆에 보시면은 아니 여기 옆에 그 광고에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아 예. 거기 형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아 원래는 우리 아이 우리 쌀링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를 위해 만들어서 더욱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또 시알로에서 나온 또 두 가지 제품이 있죠. 반대 이거는 초코바, 이거는 콘바. 저도 아침에 밥 먹으면 하나씩 먹어요. 괜찮아요. 이건 진짜 괜찮다. 하나 드릴까요? 한 네. 박스? 네, 주세요. 그리고 저거 네 개랑 이거 해가지고. 하나 먹어볼까요? 네. 아, 그럼 너무 배부른데. 지금 먹어야 돼요? 먹어볼까요? 이랬잖아요. 먹어볼까요? 했잖아요. 너무 배가 불러. 막상 먹으려니까. 마마일은 중천공! 근데 작아요. 이만해요. 크진 않아. 저도 자주 먹는 거고. 저는 딱, 이거 먹어볼게요. 딱 그거 네. 블루스 하모니카만 해요. 초코캐. 초콜릿이 20% 들어가 있어요. 초코캐는. 진짜 잘됐다, 이거. 아, 뜯어달라고? 나 그걸 상상해본 적 있어요. 뭐? 전쟁이 났어요. 네. 근데 벙커 안에서 네. 이 포장된 시리얼 들고 죽어있는 너. 못 뜯어서 못 먹었어.
아, 가능성 있어요. 어, 있어, 있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초코 코팅이. 색이, 이렇게, 이렇게 색의 차이를 좀 보여주시죠. 아, 여기다가 초코 코팅을 좀 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칼로리가 어디가 더 많지? 아, 이거 칼로리를 알려드려야지. 이거는 79칼로리예요, 이 바 한 개가. 그래서 이름 자체가 79 콘시리얼 바예요. 친구란 뜻이죠. 이거는 14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다면 이걸 먹는 게 낫겠네요. 왜요? 칼로리 자체가 열량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거면 이걸 드시고, 초코 좋아하시면 이걸 드시고. 아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분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칼로리가 많이 있어서 운동하는데 태울 발을 왜 먹니? 바쁜데. 어느 분이 이렇게 썼어요. 칼로리는 맛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래요. 그건 맞아요. 맛의 단위죠. 그러면 이거는 140만큼 맛있나요? 전투력 같은 거네요. 맞아요. 제 칼로리는 79입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20%를 넣어서 그런지 강하다 맛이. 저거나 이거 뭐? 칼로리 이렇게 스카우터로 측정하는 거 이말년 시즌 2019. 뭐 적어요. 아이 적어놔야 돼. 까먹었어. 한편 나왔다 한편 나왔다. 아 진짜. 스카우터 하고 칼로리 측정. 스카우터 하고 칼로리 측정. 그거 적어. 그거 그치 그치. 이것도 적어야죠. 칼로리는 맛의 단위? 그건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거 꼭 써요. 그래도 미래에는 스카우터로 칼로리를 그거 어때요? 칼로리 볼. 그게 뭐예요? 드래곤볼을 칼로리로 음식들끼리 전투를 하는. 그거는 이미 맛없는 음식을 천하제일 무도회처럼 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복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 그거 재미 없어가지고 반응 없어가지고 네. 아무도 있는지 모를 텐데. 그 김밥으로 말리면서 끝나는 거 좋았는데. 왜 좋았겠어요? 내 아이디어니까. 그때 망했잖아요 내 만화. 아 그럼 어떻게 끝내 거기서 김밥이 되면서 끝나면 좋지. 괜히 호민이 형이 했다니까 그거 개웃겼는데 막 크크크 올라. 그거 사실 내가 했어요. 개웃기죠? 내가 했어. 봐봐요 내가 했다니까 노잼이래잖아. 제가 했어요 사실. 제가 했어요. 사실 호민이 형 했어요. 꿀잼이래. 어쩐지. 어쩐지 재밌더라. 어쩐지. 아 플라시보 효과래. 플라시보. 야, 너무하네. 다 키워놨더니 이러네, 그죠? 응? 이 시청자들 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놨더니. 아, 맛있네요. 이거 확실히, 이렇게. 아, 맛있다. 국산의 어떤 자존심, 씨알로의 저력, 이런 게 느껴지는 맛이었고. 이건 진짜 든든하다.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지금. 아니, 이거를,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부를 수 있다는. 이런, 그러면서도 칼로리는 79kcal 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콘시리얼 바 79 칼로리 이 정도면 거의 선두. 선두급이죠. 이만큼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어. 그 다 드시고